오히려 이 가수분의 유청 단백질로 인해서 혈중의 아미노산 농도가 급상승해버리는 경우가 생겨요. 혈액 내의 아미노산 농도가 급상승하게 되면 혈당이 상승하기도 하고 암모니아가 과다하게 생성돼서 콩팥 기능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어요. 안녕하세요. 내과전문의 닥터 K입니다. 최근에 채널에 있는 운동 관련 영상들이 여름을 맞이해서 많이들 시청해주시고 질문들도 많이들 해주시는데요. 운동을 굉장히 오래 하셨거나 관심이 많으셨던 분들은 뭐 아시는 정보도 굉장히 많으시지만 건강을 위해서 이제 갓 몸을 만드는 운동을 시작하신 분들은 생소하신 내용들도 참 많을 거예요. 이런 이유로 오늘 다뤄볼 내용은 예전에 업로드되었던 단백질 보충제 편의 연장선상에 있어요. 바로 다양한 종류의 단백질 보충제들은 어떤 차이가 있는지, 그리고 나는 그렇다면 어떤 것을 먹어야 하는지, 이것에 관한 내용을 오늘 다뤄볼게요. 우선 기본적인 단백질에 대한 개념과 식물성 단백질, 동물성 단백질 이런 차이들, 그리고 단백질 보충제 기본적인 내용들은 여기 상단 카드를 눌러주시면 잘 확인해 보실 수 있고요. 자, 우리가 운동을 본격적으로 시작한다 하고 마음을 먹으면 많은 분들께서 포털사이트에서 단백질 보충제 이렇게 검색해 보는 경우가 많아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검색을 시작하게 되면 참 혼란스러운 내용들이 많습니다. 너무 많은 종류의 보충제들이 너무 많고 대부분 뭐 광고겠죠. 거기다가 WPC, WPI 뭐 이런 생소한 내용들, 처음 들어본 내용들이 많아요. 기본적으로 대부분의 동물성 단백질 보충제들은 우유를 기본으로 만들어지게 돼요. 우유 속에는 80%의 카제인과 20%의 유청이 들어있는데 우유를 통한 육아공품을 생산하면서 부산물로 생기게 되는 유청 단백질이라는 것을 농축시켜서 만드는 게 바로 우리가 사서 먹는 단백질 보충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은 왜 이런 부산물인 유청을 굳이 농축시켜서 만드는 걸까요? 우유 속에 20% 정도 존재하는 유청은 그 자체로는 단백질 함량이 30%밖에 되지 않아요. 즉 별도의 농축 과정이 없다면 단백질 양 자체가 너무 적어서 효율적이지 못하다는 얘기죠. 그런 이유로 유청을 농축을 시켜서 단백질 함량이 70%에서 80% 정도는 되도록 이렇게 만들어낸 게 우리가 파우더 형태, 가루 형태로 접하는 바로 그 단백질 보충제 WPC예요. WPC는 Whey Protein Concentrate를 줄임말인데 농축 유청 단백질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단백질 함량이 70%에서 80% 정도 되고 나머지 20, 30%에는 유당이나 락토페린 같은 다양한 여러 가지 성분들이 들어있어요. 가장 일반적인 제품이다 보니까 판매처도 다양하고 가격도 비교적 저렴한 편이에요. 그런데 가장 큰 단점으로 뽑히는 것이 뭐냐면 이 20%, 30%, 70, 80% 단백질을 제외한 20, 30% 안에 유당이 들어있다는 점이에요. 뒤쪽에서 비교해서 다시 한번 설명은 드리겠지만 유당 불내증이 있으신 분들, 즉 우유를 먹으면 속이 더부룩해지고 이러셨던 분들은 이 단백질 파우더를 드시면 동일하게 더부룩하고 가스가 차고 복부 불편감 뭐 이런 여러 가지 복부 증상들이 나타날 수 있다는 단점이 있어요. 다음으로는 WPI, Whey Protein Isolate, 분리유청 단백질이에요. 다른 여러 가지 물질로부터 유청만 따로 분리해서 농축시킨 것, 그렇게 만들어낸 유청 단백질이에요. 이 WPI의 단백질 함량은 85%에서 92%, 93%로 WPC보다 높은 편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장점이긴 하지만 또 단점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WPC를 먹을 때 단백질 외에 들어있는 여러 가지 성분들이 꼭 유당만 들어있는 게 아니고 우리 몸에서의 단백질의 소화와 흡수를 도와주는 여러 가지 성분들도 함께 들어있어요. 그런데 WPI는 그런 성분들이 좀 많이 부족한 상황이죠. 이렇게 따로 유청만 분리해내는 과정에서 유당이 분리되기 때문에 유당불내증이 있으신 분들도 불편감 없이 이 단백질을 드실 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 추가적으로 이 유당은 포도당과 갈락토우즈라는 두 가지의 단당류가 결합된 이당류예요. 이렇게 이당류인 유당이 체내로 들어왔을 때 일반적인 사람들은 이 유당을 분해시켜서 각각 소화시킬 수 있어요. 그렇지만 유당불내증이 있으신 분들은 이 유당을 분해시키고 소화시키 능력이 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 유당이 분해되지 못하고 소장을 통해서 대장까지 쭉 내려가게 되고 그 과정에서 분리가 되지 못하니까 이 그대로 내려가면서 가스가 발생하고 산이 발생하고 그래서 결국에는 설사까지 일어나는 두통, 설사 이런 여러 가지 증상들이 발생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문제를 예방하려면 유당불내증 있으신 분들은 WPC보다는 WPI가 권장되는 거죠. 다만 이 WPI는 추가적인 공정이 필요하죠. 추가적으로 이렇게 추출해내는 거니까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WPC보다는 가격이 조금 비싸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마지막으로 살펴볼 것은 WPH, Whey Protein Hydrolysate예요. 가수분의 유청 단백질인데요. 이 WPH는 WPC나 WPI에 가수분의 효소를 넣어서 단백질을 좀 더 잘게 조각을 냅니다.
그래서 이렇게 조각난 단백질들이 몸속에 들어가면 훨씬 더 빠르게 소화되고 흡수된다는 장점이 있어요. 그렇지만 가수분해 과정에서 일부 단백질의 양이 좀 소실되기 때문에 WPH의 단백질 함량은 75에서 78% 정도 됩니다. 여기서 확인하셔야 할 부분은 WPH는 흡수를 위해서 단백질을 가수분해했을 뿐이지 원래 있었던 유당 같은 성분들은 없어지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유당불내증이 있으신 분들은 WPH가 이제 가수분해가 된 거니까 유당도 없어지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 안에 유당이 그대로 들어있기 때문에 이런 제품 피해 주셔야 돼요. 그렇지만 이 WPI나 WPH는 둘 다 가격이 매우 비쌉니다. 그래서 내가 유당불내증이 있다 뭐 이렇지 않으면 특정한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구매를 조금 고려해 보시는 게 좋아요. 더군다나 이렇게 좀 유당불내증이 있는 경우뿐 아니라 청소년인 경우 그리고 내가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유난히 이런 소화 흡수가 좀 덜 되는 편이다 이런 분들은 가수분해가 되어 있는 상태인 WPH를 섭취하는 게 맞아요. 하지만 이런 경우가 아니라면 정상적인 소화 기능을 갖고 계신 분이라면 오히려 이 가수분해 유청 단백질로 인해서 혈중의 아미노산 농도가 급상승해 버리는 경우가 생겨요. 혈액 내의 아미노산 농도가 급상승하게 되면 혈당이 상승하기도 하고 암모니아가 과다하게 생성돼서 콩팥 기능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당뇨나 다른 지병이 있으신 분들도 갑작스럽게 내 몸의 아미노산 농도가 너무나 올라가는 WPH는 잘 고민해보고 의논해보고 구매하셔야 돼요. 하지만 단백질 보충제를 시작할 때 중요한 포인트는 사실 따로 있어요. 뭐냐면 단백질 보충제는 마법의 그런 약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종류의 보충제든 간에 내 몸에 부족한 부분들을 약간의 보충해주는 역할은 할 수 있죠. 그렇지만 내가 이걸 먹기만 해서 뭐 살이 빠지거나 저절로 근육이 생기거나 하는 건 절대 아니에요. 운동 없이 단순히 단백질 보충제를 먹으면 체중 증가 그것도 근육이 찌는 게 아니고 오히려 지방만 찌게 이렇게 체중 증가로 이어질 수가 있어요. 이렇게 오늘 단백질 보충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내가 어떤 단백질 보충제를 선택해야 될지 궁금한 점들을 잘 말씀드렸는데요. 오늘 영상과 지난 영상을 참조하셔서 나에게 맞는 적정량의 단백질을 되도록이면 음식으로서 잘 섭취를 해보시고 그리고 적절한 운동을 당연히 병행해 주셔야 하고요. 만약에 내가 운동을 할 때 이제 여건상 뭐 단백질을 그때그때 먹기 힘들고 음식으로서 단백질을 그리고 이제 내가 이제 불리는 중이다. 근육이랑 몸을 불리는 중이다. 그런 경우에는 단백질 보충제를 고민해 보시고 잘 선택해서 구매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내과 전문의 닥터 K였습니다.